이승기 씨 엄마였던 거예요. 어? 근데 내가 그때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이승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 어떡해. 근데 캐런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한다 그랬더니 그쪽 측에서 하는 말이 이승기 씨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 이승기인데 뭐? 그래서 그 얘기를 주위에 했어요. 가족한테도 했더니 난리가 예. 난 거야. 왜 그런 바보 짓을 했냐는 거야. 왜 그러냐고. 이승기가 예. 뭔데 그러냐고.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황제더군. 아, 그래가지고 난 그다음부터 이승기를 눈여겨봤는데 네.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워.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아니 선생님 그때 허락해 주셨으면 같이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또 있어. 아직 안 끝났지 시리즈? 아직 예 시리즈 조금 남았습니다. 예, 시리즈 처음에 같이 해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커트라고 하면 게런티 섭외 전화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 게런티라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참 너무 감사하게 좋게 생각해 주셨는데 네. 평소 우리 강호동 선배님에서 어떻게 해요? 아, 나 강호동 씨 되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 짐승이잖아. 나는 저 사람이야. 이 방송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들을 뚫고 나한테 나와서 인사하고 갈 것 같아. 난 짐승 같은 사람이 좋아. 자, 눈빛 귀여워. 눈빛 귀여워. 눈빛 귀여워. 눈빛 귀여워. 아, 정말. 나도 선배님이랑 눈빛 귀여워라니까. 죽어, 정말 내가 죽어도 싫다 그러면 앞에 보세요. 내가, 정말. 아예 안 본다. 아, 진짜. 여기 왜 나왔어요? 하면 앞에 보시고요. 아, 왜 오셨습니까? 당장 가세요. 하면 안 보셔도 돼요. 저 강호동 씨 여기 옆자리로 오셔서. 너무 멀어요. 가까이 좀 오세요. 예. 자, 그러면 자석으로 잠깐 모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1등 시간 한번 해주세요. 예.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대박. 대박이다. 자, 그러면 시원하게 표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바로 짐승이다. 내가 바로 짐승이다. 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원하십니까? 선생님 원하십니까? 자,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신 거죠? 네, 진짜 짐승이야, 짐승. 자, 그럼 두 분 눈빛 교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아, 평상시 호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가 더 나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시면은, 그냥 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그렇죠. 우리 중매 이승기 선생님께서 정말 잘하세요. 예, 예, 예. 아, 다 왔던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웃으면 커플이 되나요? 혹시? 예, 지금은 또 결혼하셨으니까. 예. 아, 다음 생에 결혼하시는 거예요. 다음 생에. 좋습니다. 다음 생에 결혼하시는 거로 저희가. 일단 다음 생일을 일단 기약을 해보면서 예, 예, 바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 3, 2, 1 보시죠. 보시죠. 정말 죽어도 싫어. 정말 죽어도 싫어. 어떠세요? 어, 진짜 짐승된 것 같아요. 아, 좋아. 호동이의 이 표현을 좋아할 게 아니고. 예.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부터 먼저 만드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결혼을 아직 하셨더라고요. 예. 정말로요? 뭐, 이를테면 독신녀로 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연극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외적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이제 좀 시간 나요. 아, 주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동료분들, 친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여자